219번 주머니에 파란 공 5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유미 아영 현지래. 유 아 현 세 사람이 1회에는 유미가, 2회에는 아영이가, 3회에는 아 1회 2회 3회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네? 그럼 얘가 4회지? 네. 얘가 5회지? 네. 얘가 6회지? 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대로 주머니에 공을 하나 꺼낼 때 먼저 노란 공을 꺼내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돼. 근데 아영이가 이길 확률이래. 그럼 상상을 한번 해봐. 꺼낸 공을 다시 안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꺼낸 공을 다시 안 넣는데 그럼 이 게임이 안 끝나는 경우도 생기지. 네. 검은 공 뽑았어, 검은 공 뽑았어, 검은 공 뽑았어. 4회에도 검은 공 뽑았어, 검은 공 뽑았어, 검은 공 뽑았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계속 검은 공 뽑는 그런 재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살다 보면 어떻게 해? 아, 지나가다가도 이씨 벼락을 두 번 맞는 경우도 생기는데 실제로 그런 적 있대요. 누가요? 벼락을 한 번 맞을 확률이 뭐 10억 분의 1? 이러는데 외국에서 벼락 맞고 좀 잠깐 이때 CCTV를 내가 봤거든. 벼락 맞고 있다가 막 애들 총동 치고 그리고 한 좀 있다가 부서서 막 일어나 비틀비틀 되면서 그 비틀비틀 되면서 이렇게 가는데 벼락이 또 맞았어요. 그 두 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두 번 맞고 다시 일어나서 간다. 두 번 맞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 이게 전류가 사람 몸에 머물면 죽는데요. 머물면 죽는데 이제 땅을 갖고 있잖아. 전류 치면은 땅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산대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데 이렇게 맞으면 좋아요? 하늘에 있는 거 맞나요? 힘은 죽어요. 그럼 뒤지지 않을까? 죽겠지 그러면. 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난 맞기 싫어요. 난 과학선생이 아니에요. 묻지 마요! 자, 아무튼. 선생님 근데 수학하면서 과학은 안 하셨어요? 물리? 는 했죠. 물리밖에 안 하셨어요? 나머지는 별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과학은 몇 점 맞으셨어요? 자, 봐봐. 유, 아, 현이야. 근데 이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다시 꺼낸 공을 안 넣는데, 그럼 게임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조건을 준 거야. 꺼낸 공을 다시 어떻게 넣지 않는다고요. 그럼 공은 점점점 줄겠지. 이해 가요? 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총 몇 회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1, 2, 3, 그러니까 공 몇 개야 지금? 총 8개지. 그럼 끼껏 해봤자 어떻게? 8회지, 8회. 이해가 아니야, 안 되냐? 끼키봤자 8일 거 아니냐?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정말 8일까? 아니야. 왜? 그 안에 파란 공이? 그렇지, 나와버리니까. 파란 공이 떨어져 버리니까. 노란 공만 남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파란 공 5개 나오죠? 파란 공 뽑을 때까지는 게임이 안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몇 회까지 갈 수 있을까? 몇 회까지는 갈 수 있을까? 6회에서는 승부가 또 날 수는 있겠지만 5회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 아연이가 이길 확률이죠? 그럼 아연이가 이길 확률이니까 아연이가 언제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몇 회에서 이길 수 있어요? 6회. 보통 가까운 데서 이제 먼저 찾지 않나요? 2회나. 2회나? 그렇지. 아연이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2회에서 이기거나 또는 3, 4, 5회지. 5회에서 이기거나. 그러니까 6, 7, 8인데 8회는 있을 수 있어. 그 안에 파란 공이 떨어져버리네. 다시 넣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면 얘가 2회에서 이기는 경우는 어떤 공이냐? 어떤 경우냐? 파란 거, 그 다음에 노란 거 나올 때지.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얘가 5회에서 이길 때는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렇게 이기는 경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파, 노. 그럼 끝나죠? 알겠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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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여기 파까지 가면 아연이는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아가기 전에 이겨야 돼요.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얘는 이해 갔어. 안 갔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볼게. 얘가 파란 거 뽑고, 얘가 노란 거 뽑아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지. 즉 현지라는 애는 던져보지도 못하고 뽑아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야. 노란 공을 먼저 뽑으면 이기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그때 아연이가 이길 때는 몇 회에서 이기는 거야? 1회? 2회에서 이기는 거지. 이걸 1회, 2회 이렇게 하는 거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연이가 어떻게 한 번에 이기는 경우가 파란 거, 노란 걸로 이길 수 있지. 파란 거, 노란 걸로. 이해가?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게. 파란 거 뽑아.
여기서 노란 거 뽑으면 안 되잖아. N이가 이겨야 되니까. 그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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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노에서 이길 수 있지. 이해가 안 가? 얘네 이해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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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거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 쓸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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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게 유, 아, 현이야. 알겠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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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만약에 여기서 파를 뽑아봐. 됐어? 그러면 아이니가 그 다음에 이겨야 되는 게 파, 파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 노에서 뽑아야 되는데, 파란 공이 몇 개라 그랬어? 다섯 개라 그랬잖아. 벌써 파란 공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잖아. 그럼 돼. 해야 돼. 어, 여기 노란색 먼저 뽑으면 이긴다 그랬잖아. 이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언이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는 거야? 2회에서 이기거나 5회에서 이기거나 이거를 좀 어떻게 경우의 수로 따지면 파노에서 이기거나 파파파파 노에서 이기거나 파파파 파파파파 노에서 이기거나 이해가? 그럼 파노에서 이길 경우는 어떤 몇, 얼마야? 첫 번째 아, 유미? 유미가 파란 공을 뽑을 경우니까 8분의 얼마야? 8분의 5가 되겠지. 그 다음 노란색을 뽑아야 되니까 꺼낸 거 다시 넣지 않는다. 얼마야? 7분의 4가 되겠지. 7분의 4, 7분의 3. 7분의 3이 되겠지, 3. 얘는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정말 이해 갔어? 어. 그 다음, 5회에서 이기는 경우 봅시다. 이거 7, 8에 56분에, 3, 5, 15네. 얘는 보자. 얘는 8분의 5지, 처음에 파란 공. 그 다음 7분의 4지. 그 다음 7분, 그 다음 6분의 3이지. 얘는 이해 가.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5분의 2가 되겠지. 됐어? 그 얘는 얼마야? 그 다음에 4분의 노란 공 하나도 안 건드렸으니까 4분의 3이 되겠지. 그 얘네를 싹 다 곱하면 되겠지. 6분의 5이 6분, 6분의 3. 식을 다시 쓰면, 식을 다시 쓰면, 봐봐. 여기 봐봐. 아영이가 2회에서 이길 경우에는 5 곱하기 뭐가 나와? 5 곱하기 뭐가 나와? 8분의 5 곱하기? 7분의 3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5회에서 이긴다고 생각한다면, 파파파파 노지. 그지? 그럼 얼마? 8분의 5. 그 다음에 파란색 뽑을 확률. 전체 개수 줄어들고, 파란색 공 줄어들고, 전체 개수 줄어들고, 파란색 공 줄어들고, 전체 개수 줄어들고, 파란색 공 줄어들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 다음 노란색 뽑아야 되니까, 전체 개수는 줄어들는데, 노란색 개구는, 그냥 노란색 공은 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냥 이해 가냐, 안 가냐? 진짜 이해 갔어? 그 위에 거 계산하니까 87에 56분에 15가 될 것이고 밑에 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약분 한번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2랑 3이랑 곱하면 6이죠. 6이랑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4랑 여기 4랑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랑 또 5랑도 약분 되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56분에 3 나오겠네요. 56분에 3. 그럼 둘이 더하면 되겠지. 2회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5회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 가니? 얘네 이해 갔어? 그럼 56분에 15랑 56분에 3이랑 더하면 얼마? 56분에 18을 나와서 28분에 9가 전달이 되겠지.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네. 누조까지가 이거보다 더 어려웠어? 누조까지가? 앞장. 앞장.